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청과 인접한 대덕구 이현 마을에서 가드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구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인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수공이 울고 뻐꾸기 울음이 정적을 깨는 이현 마을은 대전시 대덕구의 대청호와 인접한 도시 속의 농촌입니다. 작년에 민간 정원 1호로 지정된 하늘강 아뜰리에에서 마을 분들을 모시고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대접하는 흐뭇한 마을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미술가 아내와 도예가 남편은 마을에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 마을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하늘강이 민간정원 1호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마을 분들한테도 적절하게 알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마을 주민들 모시고 건강한 밥상 점심 함께 나눠 먹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엔 시인이 등장해 정겨운 시를 낭송했고 잘 가꾸어진 민간정원에선 악기도 연주하고 기분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가드닝 페스티벌의 조그마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런 농촌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모든 프로젝트는 하늘강 아뜰리에의 신정숙 대표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신원장님 때문에 도자기 체험도 하고 또 어디 이렇게 서울 같은데 어디 이런 데 저기 도자기 하는 마을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가 변하고 또 호박 축제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와서 서울 와서 살으라 해도 저 서울 안 올라가요. 여기가 사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민간 정원 1호에서 진행된 가드닝 페스티벌에는 벼룩시장과 같은 프리마켓의 장마당을 열어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팔고 사거나 교환하였고 예술인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체험할 때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요즘에 환경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심각성도 같이 느껴보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의 다짐, 캘리그라피를 같이 써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수세미 이런 거 컵받침, 이건 이제 키링들 가방하고 여름에 네트백 시원하게 제가 이렇게 취미로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하게 됐어요. 이날의 행사는 더 맑고 깨끗한 이연 마을을 지향하며 나아가서 친환경과 탄소 제로 실천을 통해 지구 사랑이란 커다란 주제를 생활화하자는 의도라 하겠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농촌도 이제는 얼마든지 문화생활 속에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현장이었습니다. CNBC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